는 알 수 있었다. 몰라이 타 후누 석교. 모일레 타 바우노 석게. 이런 표현들이 네. 있네요.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일레 타 바우노 석게기 온레 타 데기틴 몰라이 타 후누 석교기 온레 타 데기틴 다 빠우너서 다 훈어서 기억이 없는 다 되게 진다. 맞아요. 원래 다 되게 진 번외로 말하니 다 훈어서 기억. 네, 이 번외로가 이 두 번째 방식이잖아요. 네. 아니 그 안에 대거요. 원래 다 되게 진 번외로 말하니 다 훈어서 기억. 이대로 많이 씁니다. 위에보다 원래 다 되게 진 번외로 말하니 다 빠우너서 기억. 네, 이두 문장이 아주 정확하고. 많은 사람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다때 틴 바네라 말라이 다 훈어석교. 이것도 괜찮아요. 밑에 봐도 원래 다 바우너석교기 원래 다때 틴. 이거는 뭐 말이 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네, 위에 거도 하이라이트 주셨나요? 네, 그거요. 말라이 다 훈어석교기 원래 다 디라이기 틴. 네, 틀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방식이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티에나 다 데키 티인 같아요. 다 맞았어요. 내려 내려 온라인 다 언어석교 기운에 다 디라 이거든. 그리고 다는 다 위에는 종로빈도 있는 것 같아요. 전드라빈도 그러네요. 다 위에 하나만 있고 다뭐 나머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얘도 다주는 네, 이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나는 네. 악센트로부터 그것을 알수 있었다. 오짜란이네, 오짜란. 악센트 오차르는가요? 오차르 바더 듀오 발음하다. 말라이 타 호노석 듀오 오차르 바더 듀오 오차르 바더 듀오 마이네 타 바오노석 듀오 타 호노석 듀오 타 바오노석 듀오 오차르 바더 듀오 말라이 타 호노석 듀오 마이네 오차르 바더 듀오 타 바오노석 듀오 오차르 바더 듀오 말라이 타 마이네 오차르 바더 마이네 오차르 바더 듀오 타 바오노석 듀오 네, 이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짜를 받아. 네, 말로 짜를 받아. 뛰어 다 봐오는 소리. 네. 석교, 석갱. 석교, 다 후노 석티오, 석교, 봐오는 석티오, 석교. 그냥 석티오 와요. 네, 석교, 석. 알수다 후노 있었을 석교, 텐데, 후노 석교, 후노, 석교, 알았을 석교. 텐데, 알았을 텐데, 괜찮아. 네, 알았을 틀리지 것이다. 않아요. 괜찮아. 알수 있었다. 알았을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 석태요. 다훈어 석태요. 다훈어 석태요. 안수 석태요. 석태요 뭐라고 해요? 한국어로. 석티오, 알았었을 텐데. 석태요. 그리고 그세번 밑에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문장에는 알 석태요라고 것이다. 있는데 그태 석태요. 석태요. 밑에 다 석태요네요. 석튜가입니다. 석튜. 티오. 아우너 석탱 석튜. 첫 번째가 맞아요. 목사님. 이게 석튜. 맞아요. 석티오. 네. 네. 알수 있었다. 석튜. 알았어. 석튜가 아니거든요. 석튜가 맞아요. 석교 하면 석탱. 뭐예요? 석교. 석탱 아니면 석튜. 석교. 뭐가 있으면 우자를 받아 뭐일에 뭐가 있으면 탱이가고요. 뭐 라이 다우너 석튜 뭐 라이가 있으면 아마 튜가 맞는 것 같아요. 석튜 석태는 왜안 돼요? 석튜 뭐 이래가 있으면 돼요. 석튜도 아, 뭐 석태. 라이가 있으니까 아. 네,
몰라이 석교 우짜란바다 뛰어 몰라이 타우노 석교. 네 질문 해보실래요? 석교 어제도 조금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오네요. 그 바로 위에 문장 거짓말하고 있는 것 거기서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내신 선생님도 헷갈렸고 본인이 뭔가 머릿속에 있는 것과 풀어낸 문장이 한국 문장이 다른 것 같은데 한국어 문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영어 문장도 she was lying 그래서 진행형이거든요. 네. 근데 정작 그 답안에선 진행형의 의미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형으로 더위를 써야 되냐 이러느냐 하다가 과거형이니까 알 수 있었다 그냥 과거형이라서 이러헌으로 쓴 건데 정작 송민호 선생님도 답을 할 때는 그냥 그 진행형 의미를 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은 다른 답들이 맞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진행형이잖아. 영어도 진행형이고 그죠. 진행형을 다 대부분의 답에서도 송민호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한 것에서 진행형을 의미를 안 넣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이게 맞네. 다떠이 티인 다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더이는 네, 과거 진행에서 못 쓴다고 그랬거든요. 더이는 현재 진행이나 미래 진행은 가능한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continuous present tense인가. 그래서 이러헌우 쓰라고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다띠 이러누.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쓴게 멀라이 타하 훈 석교 기 운네 다디 러헤코 틴으로 이렇게 한 게 이제 이러헌 과거형의 진행은 이러헌으로 써라라고 본인이 책에서 강조하셔서 이 마지막 문장은 어때요, 사무엘? 원래 다음으로 써겠지 운네 다디로 이거는 continuous tense가 돼요. 다디 러헤코 아니고 러헤키 틴, 틴이거든요. 틴, 틴. 틴, 틴. 그녀가 있으니까 티인이 돼야 되고 틴, 티인. 티인이고 네, 다디로의 꼬가 아니고 끼가 돼야 돼요. 다디로의 끼, 티인. 아, 여기도 끼가 돼야 되네요. 꼬도 끼가 돼야 돼요. 원래 다우너 석교. 네, 목사. 오, 카드 선생님 말하는 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이 뭐로 이러해고가는 continuous tense가 되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맞네.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이 하신 게 제일 김현 선생님이 하신 게 제일 맞는 거네 이게.